마틴은 할머니와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할머니의 식사 시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망고를 가장 좋아하는데 마틴도 그런가 봅니다. 마틴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이 꼭 함께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할머니도 혼자 망고를 드시고 싶은 표정입니다. 할머니가 마틴에게 하지 말라고, 식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 번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계속 땡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마틴을 물거나 거칠게 혼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틴이 애니멀 쉘터님과 카메라맨님에 의해서 말리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사원입니다. 이곳에서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할머니의 친구분들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카메라맨님이 주셨던 연꽃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에게는 그것이 가장 멋지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티는 할머니의 품에 있습니다. 마티는 카메라맨님을 쳐다보더니 다시 우유를 먹기 시작합니다. 마티는 할머니의 우유를 먹기 시작하면 꽤 오랫동안 먹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보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마치 마틴의 진짜 엄마의 모습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을 품에 안고 주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마틴에게 위험한 존재들이 있을까봐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원의 펜스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티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것인지 할머니의 품에서만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틴이 펜스에서 떨어질까봐 한 손으로 마틴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틴은 얌전하게 할머니 품에서 노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습니다. 이제는 마틴이 불안한 심경을 떨쳐버리고 할머니와 오래 살면서 아동기도 보내야 할 때가 아닌 듯 싶습니다.